국내 최초 야외 독립영화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 1999년 처음 개최된 이후 강원도 대표 영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20주년을 기념해 영화제와 강릉 지역 관광을 연계한 정동진 시내 바다 여행과 독립영화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일회용으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또 체계적인 영화제 운영을 위해 집행위원회도 신설됐습니다. 강릉시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와 독립예술극장 신영 등 독립영화 기반을 바탕으로 강릉시를 독립영화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독립영화도시 강릉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 방안 외에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는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독립영화가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독립영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